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디지텍에서 제작되는 S드럼을 만나보겠습니다. S드럼은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들을 위한 세계 최초 인텔리전트 드럼 머신입니다. 스트링을 때리는 단순한 동작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리듬의 기본 킥과 스네어 패턴을 학습시켜 드럼 반주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 스크래치 기술을 사용해 현을 때려 학습시킨 드럼 패턴에 다양한 드럼 키트와 그루브 스타일, 박자 등을 선택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드럼 비트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노래당 3개의 파트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 벌스와 코러스, 브릿지의 사실적인 전환을 제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제품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드럼 머신 자체 잘 쓰시는 분들은 엄청 잘 쓰지만 생전 써본 적도 없는 데다가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그냥 드럼 머신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 현악기를 이용을 해서 위에 그러니까 저음부를 때리면 킥, 아래 이제 고음부를 때리면 스네어 해서 이 간단한 드럼 비트 내가 어떤 식으로 기타를 칠 거야 를 이 친구한테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패턴을 바탕으로 박자를 조절을 하거나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갈 것인지 스윙 리듬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드럼 키트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이 악세사리 음을 선택을 해서 이 드럼 비트를 메이킹하는 방식의 머신이거든요. 막상 써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의 비디오를 좀 참고를 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익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이게 드럼 소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오디오가 물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요 드럼 리듬 볼륨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먼저 설명을 끝낸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걸 보여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버튼, 재생 템포를 변경합니다. 파트 버튼, 노래당, 벌스, 코러스, 브릿지 3개 파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송 버튼, 이 버튼을 누르고 최대 36곡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루브, 키트, 노브, 5가지 키트를 선택하고 드럼 패턴과 느낌을 설정합니다. 알트 버튼, 탐, 쉐이커, 탬버린 등 하이햇과 라이드를 대체하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햇, 라이드, 노브, 12가지 패턴을 선택합니다. 노브를 누를 때마다 4비트, 8비트, 16비트로 전환됩니다. 템포 노브, 템포를 변경하며 센터 클릭이 있어 원래 속도로 즉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기타 오디션 버튼, 기타 플러스 드럼, 드럼 세 가지 사운드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길게 누르면 기타나 베이스의 스크래치 동작에 따른 킥 스네어 반응을 연결하는 보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학습 재생 LED. S드럼이 학습 모드와 재생 모드를 표시합니다. 킥 스네어 버튼. 직접 눌러서 비트를 입력하는 패드 형태의 버튼으로 픽업이 없는 어쿠스틱 악기 등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풋 스위치. 패턴을 학습시키거나 재생하는 데 사용한다. 지금 설명만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네. 복잡해지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이 기타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찍어 볼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루브, 키트, 노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이트한 리듬을 쓸 것이냐, 스윙 리듬을 쓸 것이냐, 그리고 키트는 어떤 걸 사용을 할 것이냐, 4분의 4박을 쓸 것이냐, 4분의 3박을 쓸 것이냐를 설정을 해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턴에 이 친구가 알아서 꾸밈 음들을 엄청 많이 쏟아내 네.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런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 오디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기타가 이제 드럼 사운드를 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4분의 4박자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위에 보시는 이게 로터리 노브거든요. 얘를 비트를 좀 심플하게 치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럼 키트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렉트로닉 팝으로 변경하게 되면 상태에서 다시 일반적인 드럼 키트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요. 여기 보이는 하이햇과 라이드 노브를 돌리게 되면은 패턴이 또 변경이 됩니다. 드럼이 아주 굉장히 꼬아서 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위에 이렇게 뿔이 들어와 있는데 벌스와 코러스를 전환을 하게 되면 풋스위치를 한번 눌러도 중간에 피린을 얘가 알아서 치고 나서 파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기타를 가지고도 드럼의 패턴을 학습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 달려있는 패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히 또 패턴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좋죠. 좋습니다. 이렇게 연주가 끝난 상태에서 연주를 끌 때는 풋스위치를 홀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건 뭐 제가 사실 딱히 할 게 없네요. 만져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게 하겠지만 손이 바쁘고 기타 치느라 손이 바쁘고 이 발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박자에 못 맞췄을 때 이 처음에 이 드럼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누가 옆에서
술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꾸 스네어를 때리는 거예요. 이상한 박자에. 그래서 몇 번을 팩토리 리셋을 하면서 해봤었는데 은총 씨가 정확한 박자에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바리에이션들을 쫙쫙 뿌려줍니다. 이 친구는 확실히 많이 만져보면 많이 만져볼수록 효과적인 드럼 머신 사운드를 연출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연주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를 킥과 스네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친구한테 처음에 학습을 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바리에이션을 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 이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그리고 아름다운 드럼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잼맨이라고 이제 루퍼가 있어요. 이 루퍼가 있는데 잼싱크 기기라고 해서 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디지텍에서 출시되는 이 페달들의 미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루퍼랑 이 친구를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이 루퍼를 재생을 딱 눌렀을 때 알아서 얘도 동작 바로 되게 두 번 밟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싱크가 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정도까지만 정보가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마이크 포터노이가 쳤나? 할 정도로 정말 복잡한 드럼 사운드까지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킹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디테크의 S 드럼을 간략하게 맛봤습니다. 네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 잼맨 솔로 HD랑 같이 묶어서 플레어스 가이드 같은 데서 좀 재밌는 이 루핑 사운드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부족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긴 했지만은 이 디지텍의 S 드럼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알아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